자, 이번에도 오디오 초보님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. 제가 오디오 맨 처음에 이 업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. 벌써 한 15년이 지났네요. 오디오 클럽이라는 이 앰프를 만든 회사에 키트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직접 납땜도 했었죠. 기기를 만들 줄 알아야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작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. 물론 저는 엔지니어는 아닙니다. 하지만 손님들께 설명을 하려면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하는 과정부터 배웠습니다. 앰프를 보시면 온라인상이나 뭐 대화를 나눌 때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지죠. 전원 트랜스를 리니어를 썼느냐, 디지털, 디클래스 앰프냐, 또 하나가 하이스피드 전원이냐. 지금 보시면 이제 진공관 앰프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전원 공급이 어떤 종류의 전원 트랜스를 채용해 공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앰프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지금 보시는 게 트로이달 트랜스입니다. 리니어 전원이라고 얘기하는 앰프에는 트로이달 트랜스가 이렇게 생겼어요. 채용이 된 앰프입니다. 옛날에 뭐 크릴이라든지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D클래스 앰프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다 트로이달 트랜스를 채용했다고 보시면 돼요. 효율이 좋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스피드도 좋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트로이달 트랜스를 많이 채용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나온 게 D클래스 앰프, 디지털 칩으로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D클래스 앰프죠. 지금 안에 내부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프 사이즈, 간단한 사이즈로 큰 효과를, 그러니까 파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기도 좀 덜 먹고요. 그리고 사이즈를 작게도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요즘 라이프 스타일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앰프죠.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스피드 전원이라고 표현되는 사라지다, 인티 1, 인티 2. 사라지다 시리즈에는 이 하이스피드 전원이 채용이 되는데요. 하이클라스라고 보시면 돼요. 제조하기도 까다롭고 개발되기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소리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쾌감도 좋고요. 음색도 맑고 투명하고 이런 장점들이 좀 많이 있죠.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리니어 전원에서 볼 수 있는 조금 두께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리니어 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원 형태의 앰프를 들어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참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러면 EI 트랜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보시면 진공관 앰프에 채용된 이 종류의 트랜스를 바로 EI 트랜스라고 얘기합니다. EI 트랜스를 채용해서 TR 앰프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. 약간 뭐라 그럴까, 아날로그적인 느낌은 나는데요. 저도 오디오 키드에서 채용돼서 라임 인티라든지 뭐 리젠 인티도 만들어 봤는데요.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EI 트랜스는 진공관 앰프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어요. 음색 때문에. 진공관 앰프에 뭐 트로이달 채용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. 그거는 제조하는, 설계하는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 조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아주 초보 손님이 왔을 때 설명드리는 앰프 특성에 따른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. 소리는 각자 맛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음악을 듣는 취향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색에 따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매칭되는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냐에 따라서 앰프 선택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아무튼 간단한 설명이었어요.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뭐 굳이 초보 단계에서는 제가
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나 또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고 밑에다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